어서 와. 괜찮은 처음이지? 처음이네. 자, 이거 하나 먹고. 오 예. 그럼 일단 우리가 제일 형들이잖아. 응. 하나만 줘봐. 너... 그 옆에 루피 하나만 줘봐. 너 닮은 거 가져. 아, 마이맨 별로야. 루피죠, 루피. 루피 형님. 루피. 아, 이거는 알라바스타에서 루피 아닙니까? 오. 애정도 다 알고 있지. 아, 내가 또 원피스 시작한 이유가 바로 우진이지. 사실 알고는 있었는데 우진이가 더 그거를 강조해가지고 한참 그거에 빠져 있었어. 거의 막 거의 그냥 페인이었던 것 같은데. 1편부터 봤지? 어, 예. 그리고 그 스토리에 따라 내 하루의 감정이 달랐어. 그 정도야? 어, 나 그랬어. 막 아, 그냥 진짜? 되게 짜증나는 일이 있으면은 나도 그냥 괜히 엄청 예민해지고 그냥 막 너도 야, 참 너 개처럼 예민해. 야, 루피가. 아, 그랬던 것 같아. 어, 그럴 때 있었어. 아, 정말 감정 이입을 많이 했구나. 그럴 때 많더라고. 정말 이거 보면서 보고 배운 느낀 점이 많아. 어, 배운, 교훈 같은 거. 배운 게 진짜 많아. 나도 진짜 원피스 읽으면서 정말 바꾼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. 결과적으로 원피스는 짱. 7년 동안 연습하는데 어땠어요? 결국 데뷔를 하셨어요. 사실 진짜 약간 실감 지금도 약간 안 나는 느낌. 그 7년 동안은 생각보다 되게 훅 지나갔던 것 같아. 7년이? 어? 아 진짜? 하면서도 배운 게 너무 많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데뷔하게 돼서 나도 좀 신기하다 야.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다. 사실 정말 힘들잖아. 오랜 기간 연습생 생활을 한다는 게. 좀 너 옛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혼자 숙소에 있을 때도 많았고. 아 맞아. 외롭고. 난 그게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. 어느새부터 약간 되게 독립적인 사람이 됐더라고. 그러니까 혼자서 다 하는 알아서 하는 그런 느낌? 그렇게 돼버린 느낌이 되더라고. 그때 몇 살이었지? 처음 왔을 때? 혼자 숙소에 지낼 때? 중3? 고1? 중3 고1이었던 것 같아. 그때 되게... 정말 아무도 없었어 숙소에. 근데 나름 재밌었어. 왜냐면 아무도 없고 하고 싶은 다 해도 되고. 그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보네. 많이 있었지. 이런 말 하기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세대? 세대라고 해야 되나? 되게 긴 것처럼 느껴지는데. 신기한데? 첫 세대 때는 뭐 약간 뭐 뱀뱀 유겸 세대였다면 다음은 뭐 지금 데뷔한 다른 친구들 세대고 그런 느낌?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 7년이 좀 길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. 맞아. 그렇게 좀 금방 지나갔다가 생각해보면은 뭔가 많이 있었구나 그런 거 생각 드는 것 같아. 맞아. 우진이 어땠어? 너도 그래도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좀 많이 했었잖아. 합하면 3년 되겠지? 근데 사실 나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서 음악을 시작하게 됐고 여러 회사들에서 내가 오디션을 봤지? 봤는데 굉장히 많이 아니 아이고 약간 자랑 같은데 그냥 어디 좀 붙은 곳이 꽤 많이 있었어. 근데 열심히 연습했지? 열심히 연습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좀 그런 걸 느꼈어. 내가 그 전까지는 약간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되는 건 없다 약간 이런 주의였는데. 그치. 실패를 좀 맛봤단 말이야. 노력을 했는데 다 안 됐어. 좀 충격을 받았지. 사실 그거에 가장 결정적인 거는 좀 춤이었어. 난 이거 처음 들어. 사실 그 이후로 두 번 다시는 춤을 추고 싶지 않더라고.
한참 한 몇 달 동안 기본기만 계속 한 적이 있어. 근데 정말 이거 진짜 하루하루 맨날 했거든. 이약 물고 있어, 이약 물고. 아니 근데 그건 뭔가 나 좀 공감되는 게, 나도 춤 되게 좋아하고 호주에서 춤 좀 추고 이제 회사 와서도 하는 건데, 너 말 그대로 진짜 수업마다 기본기밖에 안 했었어. 그러면 이건 진짜 솔직히 말하는 건데 4년, 5년이 지난 후에 내 춤에 대한 칭찬 받았어. 4, 5년 동안 춤 수업에서 그 춤 수업에 배우는 기본기만 해서 그래서 늘은 건가? 나도 모르게 춤이 늘었어. 막상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. 나 진짜 계획이 없는데. 너 따라하는 거 잘해. 정말 너가 누굴 따라하잖아? 그러면 알아? 그 사람이 잠깐 보여. 아 그래? 그 사람이 잠깐 이렇게 슉 왔다가 네 얼굴과 그 몸짓에서 이렇게 슉 이렇게 지나가. 어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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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뱀뱀 선배님 포인트 생각보다 많아. 왜냐면 맨날 얘기하면서 일단 다리 꼬고 꼬아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 이러면서 그래서 꼭 이렇게 하고 그래서 또 돌다가 아이 그건 아니지 막 이렇게 말하는 말투가 있어. 아 그래? 그 좀 더 그냥 공부를 해봐야 돼. 그래서 잭슨 형도 있어. 어우 챗 챗 이런 것도 있고. 잘 지내? 예. 음악 잘 봤어요. 그러니까 그래. 맞아. 맞아. 형들 너무 좋아. 아, 진짜 잘 따라해. 이제 우리 밑에 동생들이 엄청 많잖아. 그렇지. 내가 봤을 때 저희 형들끼리 합을 엄청 맞춰놓으면 우리 스트레이키즈의 성장이 정말 밝아 보인다. 맞아. 밝아 보여. 우리 동생들이 잘 따라올 수 있게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지. 예. 길을 닦아놓자. 스트레이키즈가 만들 수 있게. 예스.